증손. 아유 우리 할아버지. 아유 우리 할아버지. 이가 그 돼지 오줌보만한 그런 크기로 부풀었다가 지금은 건강한 삶을 다시 되찾고 있는 증인 신현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밥 먹고 바로 누워서 TV 보고 뒹굴뒹굴하고 소파에 누워 있고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좋지 않은 버릇들을 좀 제가 많이 고생했죠. 초음파를 봤더니 진단명은 그 위점막하 종양. 40대 이상에서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식도나 위나 십이장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위축성 위염은 위암 발생 위험도가 6배 가량 올라가게 됩니다. 우리 증인 두 번째 비법도 이제 알려주셔야 될까 아닙니까?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빠밤.